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부실 봐주기 대표적인 사건이 잘못됐던 것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 말해주고 과거가 입증하는 것인데 제가 몇 가지만 나열을 합니다. 경찰이 김경수 드루킹 부실 사건은 경찰 2017년 5개월 동안 내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김경수 지사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고 2,7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김경수 지사 계좌 추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경찰에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21대, 유심칩 53개, 태블릿 PC, 전자, 기기 등 압수수색 49점을 찾아낸 것이 특검팀이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뭐 했다는 겁니다?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비밀창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증거물을 회계일지, 서류뭉치 등 트럭 8대분 상자 950개 분량의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특검팀이 찾아낸 겁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드루킹 4차례 만나고 200만 원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백원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난 3월 말 드루킹 측 도모 변호사 인사 관련 면담한 사실 확인하고도 소환도 안 했어요.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당시 핵심 증거 휴대전화 170대를 발견하고도 통화 내용 등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검찰에서 사실로 1분만 밝혀졌어요. 이런 여론조작 게이트 사건이 경찰 봐주기 부실 수사라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드루킹 댓글 아이디 2,300개, 댓글 8천만 건 등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여론조작이 됐다 하는 것이 지금 결론입니다. 이 특검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경찰을 믿고 이와 같은 수사가 과연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하나의 산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까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우리 김학의 그 사건도 지금 재개하시죠? 수사. 검찰에서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상황입니다. 예. 경찰에서는 안 하고 검찰에서. 네.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샅샅이 해야 됩니다.